네, 도시활용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재건축 단지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 전환을 맞이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역시나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재건축이 역시나 서울의 도심권에서는 주요 공급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공급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신통기획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통기획안을 가지고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들 내에서는 부작용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동 재건축이 요즘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건축 단지 관심들이 많은데, 요즘에 목동 재건축 단지가 규모도 좀 있고 선호도가 굉장히 큰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이 목동 주민들 어떨까요? 기대감이 좀 클 수 있다는 평가들도 있고 한데, 재건축 단지 이 목동만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재건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업 단계는 다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9단지랑 11단지 제외하고 다 지금 안전진단 통과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일부 단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재건축이 다 된다라고 하면은 5만 2천 가구의 이제 미니 신도시급 도시가 탄생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학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직주 근접 이런 것들 따졌을 때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대단지가 생긴다라는 게 목동 재건축의 사실 제일 큰 장점으로 꼽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그 개요라든지 이 단지별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동 재건축 단지는 사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목동역과 앞단지 그리고 뒷단지를 나눠서 보거든요. 네. 그 목동역을 기준으로 좀 앞쪽에 있는 단지들은 1단지부터 7단지거든요. 근데 이제 학군이 사실은 뒤쪽이 좋아서 뒷단지가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준공연도는 거의 비슷하게 돼서 지금 재건축 연한은 다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세대수도 비슷하죠. 그래서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사이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이제 그 14단지 3000세대가 넘고요. 네. 7단지도 이제 그 좋은 단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도 네. 2500세대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용적률이 상당히 낮죠. 100%대 후반이 대부분이거든요. 100%대 초반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지 지분 같은 것들도 사실 지금 20평대 후반까지 나오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사업성이라는 거는 결국 그 투자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 재건축 단지별로 투자에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단지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설명 주신 거. 사실 이제 거의 그 모여 있으니까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단지별로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지보다 지금 뒷단지가 좀 시세 형성이 더 이제 비싸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군 네. 때문에. 그 1단지부터 3단지는 일단 종상향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1단지부터 3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만 지금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상향을 해달라라고 지금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한 20% 정도 더 짓게끔 상한 용적률에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협의가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5단지 같은 경우, 얘는 신통계획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대형 평형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평균 대지 지분이 높아요. 네, 그래서 28.5평 네, 평균 대지 지분이 그렇게 그 가장 높은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최근에 이제 신통기획안이 최초로 목동 재건축 단지 중에 나온 곳이죠. 네. 6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개요를 보면은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고, 세대수는 2300세대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7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통기획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지와 규모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입지로 봤을 때는 목동역에 굉장히 가깝고,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규모 면에서 봤을 때도 1단지부터 14단지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통기획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9단지랑 11단지만 안전진단 통과 못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그 주민들이 또 기금을 모아서 이제 열심히 또 안전진단 진행하고 계시고요. 네. 10단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통기획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2023년 7월에 한국토지신탁과 MOU 체결했어요.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네.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12단지 같은 경우에도 신통기획 추진되고 있고, 13단지도 마찬가지고 14단지도 마찬가지인데, 14단지도 이제 2023년 3월에 KB부동산신탁과 MOU 체결해서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얘기들 들어본 것들 보면은 뭐 목동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그냥 큰 틀에서만 봤었는데, 단지별로 세분화하면은 보니까 용적률이라든지 대지 지분이 뭐 적은 데도 있고 미세한 차이가 있는 곳들도 있는데, 또 그 외적으로도 이슈가 있고 특징이 있다 보니까 투자할 때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시고 이게 투자성이 더 있다 아니면은 과하게 좀 프리미엄이 껴있다라고 판단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10단지하고 14단지 같은 경우, 또 뭐 9단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신탁 방식, 그 다음에 어떤 업무 협약 같은 거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그 신탁 방식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목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있는 건지, 또 최근 들어서 이 자금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신탁에 힘을 좀 빌리는 건지, 이 장점과 단점을 좀 설명해 주셔야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나중에 사업이 잘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그 목동 재건축 단지를 그 한마디로 설명하면 신통기획과 신탁 재건축 방식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실 압구정, 뭐 여의도, 목동 이런 데는 부동산 네.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여기에 어떤 개발 속도를 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집값이 올라버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개발 속도가 상당히 더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신통기획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까지 거의 절반의 기간을 줄여주는 뭐 그런 네.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단지가 지금 신통기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6단지가 최초로 신통기획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목동 재건축 단지는 계속 신고가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주변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고급 아파트라고 불리는 그런 아파트들에 비해서도 지금 평당단가는 더 높게 재건축 아파트들이 형성이 돼 있을 정도로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신탁 방식으로 또 추진하는 곳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의 재건축은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탁 방식은 신탁사에 그냥 맡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물론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면 아예 맡기는 게 있고 또 이제 조합은 있는데 대행하는 방식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신탁사에서 아예 그냥 사업 시행자로 추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제 조합을 구성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민들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미숙해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일단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만 되면 그 다음 바로 시공사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탁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전문성이 강화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좀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최근에 굉장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PF도 사실 쉽게 안 되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고, 허그에서도 보증을 거절하는 네. 사례들도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탁사에서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사업비 조달을 할 수가 있고, 또 은행에서도 사실 자금 조달에 좀 신탁사가 네. 끼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그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춰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 조달하는 게 좀 용이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는 공사비 같은 것들 갈등이 많았잖아요. 네. 시공사랑. 근데 이제 그 보통 재건축 조합은 그냥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적정한지 여부도 잘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의 좀 협상 부분에 있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신탁사가 이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공사에 크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공사비 협상에서도 좀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신탁 방식 재건축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게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진행하면 신탁회사 수수료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 신탁회사 수수료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매출액의 2%에서 4%로 하는데, 이제 그 분양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몇백억씩 되는 거죠. 신탁 네. 수수료만도. 그리고 이게 신탁 등기를 토지 그 면적의 3분의 1 이상 마친 다음에 신탁회사에다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신탁방식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토지 소유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좀 그 반발이 클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단점으로 꼽히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이런 뭐 그 재건축 단지 이슈들이 있고 특히나 뭐 목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이슈들, 그다음에 뭐 투자의 특징들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또 중요한 거는 역시 뭐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게 투자, 과연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얘기들을 갖는데, 뭐 아까 신고가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재건축, 목동 재건축 아파트 시세라든지 뭐 투자했을 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뭐 여러 금액적인 부분들, 가격선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투자금이 얼마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갭투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슈니까 뭐 얘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사실은 단지별로 조금씩 특징이 다 다르고 위치도 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데,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3 제곱미터당 지금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목동 트라펠리스나 뭐 하이페리온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입주한 지 뭐 꽤 되긴 했지만 뭐 좀 이제 고급 단지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물론 이제 대형 평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오히려 이제 재건축 단지 각각 그 평균 시세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단지보다는 뒷단지가 학군이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경향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목동 트라펠리스나 하이페리온 이런 데는 좀 목동 역 쪽에 가까운 입지이기도 하고, 단지 규모도 작죠. 네, 단지 규모도 작고 이게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은 없는 단지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 시세가 조금 낮게 형성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주변 신축과 비교했을 때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아까 얘기하면 뭐 제곱미터당 6천에서 7천만 원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투자자가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자금 여력이 좀 있고 또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면은 갭 투자가 아니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동 주변에는 큰 투자가 아니라 좀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나 또는 뭐 투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평대 매수를 네. 하셔도 지금 16억에서 17억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여의도 작은 평수랑 거의 비슷해요. 이것저것도 하면 네. 뭐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물론 거리. 이제 대지 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수익성이 다르긴 한데 그건 뭐 비교를 해보셔야겠지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지금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이 돈을 다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거주를 네. 무조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금 스케줄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항상 투자금의 좀 범위가 넓다, 넓은 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주변에 이제 목사동 쪽에 모아타운과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입주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업에서는 이제 모아타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 수익성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소규모 정비 사업들은 잘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소규모로 이제 그 노후된 뭐 주거 단지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니까 사실 이런 것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는 거를 지정해서 이제 소규모 단지들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이제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서 사업 수익성을 어느 정도 나오게끔, 그리고 뭐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해서 개발이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가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목사동에도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724-1번지 일대 면적은 한 5만 제곱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지어지면 140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보면은 목동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신축 빌라나 뭐 이런 것들 사실 때 쪼개기 매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 23년 8월 6일이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이제 한 세대였다가 그 이후에 10세대로 쪼개졌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입주권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입주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목사동 강서구 인근 도심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차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인데, 이 방금 말씀드린 모아타운이랑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면적 훨씬 커요. 거의 20만 제곱미터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 다 지어지면 한 4,400세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 특징은 지금 저층 주거단지로 막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개발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목동역 바로 근처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차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이에요. 여기 이제 면적이 한 8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건설 세대 수도 한 2천 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특징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적률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700%까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700%까지 받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이게 입주권 관련해서 더 주의하셔야 돼요. 모아타운에 비해서도. 이제 아까 모아타운도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도시정비법이나 뭐 빈집법이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뭐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이나 이런 데 이제 개발이 좀 잘 안 되는 곳에 이제 뭐 SH나 LH 뭐 이런 공기업에서 이 사업 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게 현금 상당 기준도 굉장히, 입주권을 못 받는 기준도 굉장히 이제 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법 개정이 된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소유권이자 등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현금 상당돼요. 그러니까 입주권 아예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무슨 사업이 될지도 모르고 사셨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내가 현금 청산자가 된다라는 거는 너무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 공급 대상을 별도로 이제 규정을 해뒀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요건을 갖춰야만 이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아타운이나 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가실 때는 그 입주 자격 여부를 굉장히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그 안전한 투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소액은 금액은 적게 들어가지만 항상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에 김예림 변호사님 뭐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사전 점검을 받으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입주권과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꼭 점검을 받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동 재건축 관련돼서 단지의 특징들, 단지별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책도 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지역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과 또 뭐 재건축이라는 금액 자체가 아까 16억 정도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 대비했을 때 좀 저렴하게 재테크를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 많은 관심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갖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신다 그러시면은
연락처 지금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김예림 변호사님이 직접 내용을 상담할 수 있는 자리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화경제 플러스 뭐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잠깐 좀 안내를 드리면은 저희가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해오다가 좀 강연의 스타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내가 투자에 좀 접근을 하고 싶거나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처음부터 좀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좀 그 부동산을 좀 적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중간중간 공지들 내놓는 거 잘 참고를 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시화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